분석 기법으로 갑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자 일단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 할업이 하죠. 할업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다음에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 얘네들은 전부 다가 그 각각이 계산 문제예요. 각각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10년간 30문제 출제됐는데 10년간 30이에요. 그럼 여기서 1년에 3문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요 분량 얼마 안 되죠, 지금.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총론의 출제 비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론의 그 분량 많은 거하고 출제 비중이 똑같아요. 근데 반이 계산이고 반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어떤 게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은 문제 하나에 지문마다 계산하는 것. 이게 이제 패스. 근데 문제 하나가 계산 하나만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공식만 알면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중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지 고려하지 않는지, 그거를 많이 묻습니다. 요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일단 순순해 하죠. 순순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자, 거기에다가 현가 회수기간, 연평균 순현가. 현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렇게요. 순현가를 이제 영어로는 NPV 이렇게요. Net Present Value 해서, 그 다음에 이제, Profitability Index 해서 PI 하고요. Internal, IRR,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of Rate, 뭐 이렇게, 이제 영문자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는데요. 좀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영문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 한글을 써줍니다. 한글을 써주면서 영문자를 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아무튼 얘네들하고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종류를 알아야 되죠. 현가라는 단어가 다 있죠. 여기 현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뭐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왜 현가가 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할인이죠.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말과 현가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어요. 그죠? 현가로 바꾼다는 게 할인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다만 요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은 현가라는 단어가 없지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일단 요 다섯 가지를 무조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다섯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이 15문제가 이제 반 14문제인가 그래요. 최근 10년간 이론 문제가 나머지가 다 계산이에요. 근데 그 계산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있죠. 대출 가능 금액 계산도 여기에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은 계산 문제 할 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체의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거는 순현가를 계산하여라 해서 순현가 크기 순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를 주고 A, B, C 이렇게 주잖아요. 지금 올해 얼마 나가고 내년에 얼마 들어올 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미래 들어오는 돈을 내년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그게 빼기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순현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산 푸는 문제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빼서 수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년가 크기 순서를 대답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죠? 이렇게 수년가를 계산하게 하거나 아니면 화폐 시간 가치 계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수년가를 묻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매 기간 얼마씩 얼마씩 들어오는 돈. 130, 130, 130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얼마 돈이 나가요. 마이너스 뭐 천만, 마이너스 천만원.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서 뭐하고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서 이거 현재 들어온 돈으로 바꿔야 되려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뭘 이용해야 돼요? 어때?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를 바꿔야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돈이 이만큼 나가고 매 기간 말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순현가가 얼마 될까요? 할 때 이걸 뭘 이용해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해서 이거 하고 빼야 순현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연금의 현가계수 계산한다. 이게 만약에 10년이면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10년짜리. 이게 5년이면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었다고요? 여기가 1430 이렇게 해가지고 1430이요. 그러면서 5년짜리를 줬는데 이 130, 130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네 번 나와요. 네 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5년짜리를 주면은 우리는 4년짜리가 필요하잖아요. 4년짜리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5년짜리를 주면은 내가 이걸 바꿔서 5년짜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30에다가는 뭐를 쓰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 쓰고 요 1300에다가는 일시불 현가계수 5년짜리를 써서 여기 더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들어오는 돈의 합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수년가를 묻는 문제들이 요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묻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요령을 알면은 이제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도 똑같아요. 내년에 들어오는 돈을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꾸는 거 똑같아요. 이거 계산 문제. 근데 이거를 나누기 해야 되죠. 여기서는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여기 요 현재 들어온 거 나누기 요거 현재 나가는 거. 요거는 현재 나가는 거죠. 현재 나가는 거. 요렇게 하면 뭐가 계산돼요? 수익성 지수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때는 기대 수익률 계산하라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그때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돼요. 지금 5천이 나가서 6천이 들어와요. 현재 5천이 나가서 내년에 6천이 들어오면 수익률 몇 프로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5천분의 몇 해야 돼요? 천 해야 되죠. 천. 수익이 천이 나 생기니까.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20%.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이건 내부 수익률 물으면 그냥 끔값이 끔값. 몇초면 되는 거야, 몇초면.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몇초면 풀 수 있는 거를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못 푸는 거죠. 아셨어요? 수년가를 물으면 이렇게, 수익성 지수를 물으면 이렇게. 그 이제 매뉴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숙달만 하면 되는 거죠. 계산 문제는 매뉴얼을 기억해야 돼요, 매뉴얼.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뭘 계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요. 아주 간단해요. 몇초면 풀어요, 몇초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다 됐어, 이제. 끝난 거예요. 계산 문제 다 했어요. 계산 문제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론으로 나올 때, 자, 이론으로 나올 때, 일단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화폐시행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뭐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뜻을 묻는 문제. 화폐시행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요 문제. 그 다음에, 순현가가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순현가가 뭐예요? 그럼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빼서 계산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현가합 마이너스 유출현가합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순현가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그러면은 유입현가합에서 유출현가 합으로 유입현가를 유출현가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위는 빼기 하는 거고 아래는 나누기 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 그래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또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한다 그랬잖아. 할인율. 자, 할인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 대부분 우리 현재 투자를 하면은 미래 돈이 수익이 생겨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 그러면은 그 숫자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지금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할인하면 숫자가 작아지다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똑같게 되도록 하는 그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내부 수익률. 그 똑같게 하는 할인율. 예, 그게 이제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같아요. 그럼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니까 순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일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자, 아무튼 그 뜻을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뜻은 다 대답했죠. 이제 순현가가 뭐예요? 유입현가 합해서 유출현가를 뺍니다. 예, 장난칠 때 이걸 이런 걸로 장난친다고요. 이거 현가라고 하지 않고 미래가치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뜻을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예, 이제 예, 한다면은. 아, 조금 더가 아니고 이제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단계로 질문하는 거는 순현가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순현가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에요. 0. 순현가의 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투자하고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1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소리는 얘네들은 뭘로 할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할인율 사용하는 할인율이 뭐예요? 사용하는 할인율이 얘네들은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이게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똑같게 된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똑같게 되는 게. 근데 그게 할인을 했는데도 얘보다 더 크다란 얘기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남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얘기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 만족하고도 그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조금 전에 했어요. 뭐냐 했을 때 이 유입현가 유출현가 같도록 하는 거,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거,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거. 자, 그 기대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하는 거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위험과 수익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위험과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근데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럼 낸 거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뜻을 묻거나 또는 판단 기준이 되는 이 식을 묻거나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질문하면은 여기서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이 내부 수익률법은 뭘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 자신이에요. 내부 수익률 자신으로 할인해요. 요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노란 걸 쓴 게 됐나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질문을 하면은 이제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그럼 나가는 돈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항목을 더 묻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오는 돈은 조금 전에 계산했어요. 앞 시간에. 들어온 돈, 앞 시간에 뭐 계산했어요? 매 기간 소득 이득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 계산했죠. 또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세후 지분 복귀. 그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앞에서. 요 투자 분석 기법을 하기 전에 지금 전 단계에서 뭘 했어요? 가유 순전후하고 매 순전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들어오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매년 매년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부동산 투자했을 때 들어오는 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유 순전후에 세후 현금 소지, 매순전후에 세후 지분 복귀. 전부 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세후가 원칙이에요. 세후가 원칙이에요. 세후가 원칙이라고요. 왜? 투자자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세후에, 세후에. 세금까지 다 내고. 왜? 내 주문 내가 지금 1억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1억을 투자를 하는 거는 이걸 지금 당장 소비를 할 수도 있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면은 1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돈 계산한다면은 당연히 세금까지 다 내고 들어온 돈으로 돼야 이걸 내가 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후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아무튼 그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세후. 세후소득, 세후소득. 아시겠죠? 들어온 돈 세후소득이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세후 현금 소지와 세후 지분 복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라. 이 소리요. 현재 가치로. 됐나요? 여러분 보고 직접 하라고 안 할게요. 이거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패스예요, 패스. 이건 패스. 이런 문제 패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너 안 할 건데 뭘 스트레스 받아요. 안 할 건데 뭘 스트레스 받아. 아니, 이거는 이론으로만 하면, 이론으로, 아, 그럼 그렇게 들어오는갑다 하면 되는 거지. 직접 계산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나가는 돈은 뭐예요? 나가는 돈. 나가는 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이걸 총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에. 왜 지분 투자액일까요? 총 투자액이 아니고 지분 투자액일까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세후죠, 세후. 세전 또는 세후는 뭐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물으면 이제 제일 깊게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으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 세 가지를 비교할 때 수년가법이 더 좋은 방법이냐, 수익성 지수가 더 좋은 방법이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난이도가.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있어요. 그게 특히 상호 베타적 투자의 경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상호 베타적 투자 이런 말이죠. 어려워요. 이게 수업 시간에는 늘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늘 했는데 어렵습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출제된 건 작년이 처음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런 표현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 상호 베타적 투자라는 얘기는 가용 자금의 제한이 있어요. 가용 자금의 제한이 있어요. 이 소리는 자금이 충분치 않다 이런 뜻이에요. 가용 자금의 제한이 있다.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가 다 좋아 보여도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이런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수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 또는 내부승률법 그 각각의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사결정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현가법 가야 돼요. 순현가법. 순현가법을 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A와 B 이렇게 C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의 수익성 지수가 1.2, B의 수익성 지수가 1.4, C의 수익성 지수가 1.2예요. 자, 여기가 이제 PI예요. 순현가는 여기 200, 여기 200, 여기 300이에요. 만약에 요 PI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A와 B만 놓고 본다면, PI로만 놓고 보면은 뭐를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 되겠죠. 순현가가 같으니까. 그럴 때는 이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요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수익성 지수로는 얘가 더 크죠. 순현가로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똑같으면 큰 쪽으로 가면 돼요. 어느 하나가 똑같으면 나머지 하나가 큰 쪽으로 가면 돼요. 얘네들은 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순현가든 수익성 지수든 내부수익률이든 클수록 좋은 건데 어느 하나가 같으면 나머지 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PI로 보면은 B가 더 좋고요. 순현가로 보면은 C가 더 좋은 거죠. 이럴 때는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쪽을 따라가야 돼요. 순현가가 더 큰 쪽으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1,500 있어요. 나한테 1,500만 가용자금이 1,500이에요 가용자금이 1,500인데 요 놈은 내가 500이 있어야 투자하는 거고요. 요 놈은 1,500이 있어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돈이 나간다면 현재 나가는 돈이 얘는 얼마가 나간다고요? 500이 나고 얘는 1,500이 나고요. 그럼 이거 투자하면은 얘는 투자 못하는 거죠. 요거 투자하면은 돈이 모자라니까 요거 투자 못해요. 1,500 중에 여기 500 투자해버리면은 1,000만 원 남는 걸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두 개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들어오는 돈이 현재 들어오는 돈이 현재 들어오는 돈이 얘는 700인 거예요. 얘는 1,800인 거예요. 얘는 이제 500이 나가서 얼마가 돼 들어오는 거예요? 700이 돼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얘는 1,500이 나가서 1,800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은 얘가 낮아요. 1.2배가 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1.2배라는 의미잖아요. 1.4배고. 이럴 때는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을 따지면. B가 더 효율적이죠. 1.4배가 돼서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은 돈 500만 원은 여기 들어가지만 1,000만 원을 놀려야 돼요. 1,000만 원이 딴 데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게 상호 배타적 투자의 특징이에요. 상호 배타적 투자는 남는 돈으로 딴 데 갈 데 없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은 요것만 효율적이면 뭐해요. 얘가 놀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만 효율적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놀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효율성은 얘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1,500을 다 굴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00을 다 굴리면은 300을 버니까. 얘는 500이 200 벌지만 나머지 1,000은 버는 게 없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돈을 굴려서 버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가야? 순현가법으로 가야 항상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도록 계산이 돼요. 됐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돈에 여유가 있어서 B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B와 C의 전체 순현가는 얼마가 돼요? 전체 순현가는
500이래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죠. 요거를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그래요. 결합된 순영가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결합된 순영가를 계산하기가 쉽죠. 근데 결합된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때는 두 개 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더해서 2로 나눌까요? 그것도 안 돼요. 다시 계산해, 다시. 불편해요, 편리해요?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 편리한 것도 따지면 누가 제일 편리하고, 순영가법도, 순영가법이 편리하고, 투자자의 부도 극대화되고, 예, 그래서 순영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해되셨죠? 예, 요거 시험 칠 때까지 안 까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멀리 갔나요? 예, 그럼 다음 주까지 시험은 보지 말고. 자, 아무튼, 자, 요게 있고요. 요 할인율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재투자 수익률, 뭐, 재투자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할인율과 재투자율,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일단, 여기서는 됐어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 투자,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있어요. 상호 배타적 투자에 대응해서 상호 독립적 투자, 이렇게. 상호 독립적 투자는, 요거는 가용 자금의 제한이 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은, 자, A 해요 말아요? A 하는 거죠. B 해요 말아요? 하는 거죠. C 해요 말아요? 하는 거죠. 순영가법으로 하든 수익성 지수법으로 하든 다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그럼 상호 독립적 투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다 똑같아요. 하는 건 다 하면 되니까. 싹 하면 되니까. 그죠? 가용 자금에 제한이 없을 때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1쪽에 투자 분석 기법에 일단 메뉴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 하고 밑에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있고요. 그 밑에 내려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순영가법 해서 개념이 뭐냐. 자, 아까 다 했죠, 이거. 개념은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해서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값을 뺀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한 투자 아니라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순영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순영가가 0이라는 것은 투자 아니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기준에서 상호 독립적인 투자 안의 경우에는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투자를 채택하고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상호 배타적일 때는 어떻게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순영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돼요.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됐나요? 다음에 이제 순영가법의 장단점에서 자 기억이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전이라는 얘기는 이 할인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할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할 거 아니에요.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인율이 여기서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을 미리 계산해야만 이걸 순영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그렇지 않아요. 수익성 지수법도 미리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나누기 하고 빼기 차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예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이걸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이걸 계산하든,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나중에 계산하든, 관계가 없죠? 요구 수익률 몰라도 내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 수익률 몰라도 내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잖아. 아까 5천 나가서 6천 들어오는 거니까. 5천 나가서 6천 들어올 때 그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 몰라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반드시 요구 수익률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그럼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점이에요.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복수의 해 문제가 없다. 이 말 있죠? 복수의 해 문제는 이거는 어려워요. 난이도 높은데,
예의의 문제, 예의 문제. 내부승인법. 복수의 해 문제 옆에다 써놓으면 돼요. 그게 내부승인법의 문제예요. 이 복수의 해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 아마 한 번쯤은 말씀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식 들어보셨죠, 이거? 이런 식 보신 적 있죠? 이게 0이 이제 어떤 수죠, 어떤 수. 어떤 수를 제곱을 하고 그 수에다가 3배를 해서 2를 빼면 0이 된대요. 이 어떤 수가 뭘까요? 뭘까요?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거 계산하는 게 방정식이죠. 제가 미리 계산해 드리면 1을 집어넣어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몇이에요? 3 곱하기 1. 0 돼야 안 돼요? 그러면 x값이 1. 이걸 해라 그래요. 해. 해. 방정식의 그 등식, 방정식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수를 해라 그래. 해. 근데 1 말고 다른 수는 없을까요? 다른 수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숫자 생각해 보라고. 그냥 2, 2. 제가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거 내겠어요? 쉬운 거 내지. 1 다음에 2. 2를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4. 2를 집어넣으면 6. 0 돼요 안 돼요? 되죠. 2. 이것도 해요. 이걸 복수의 해라 그래요. 복수의 해.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이상인 것은 복수잖아요. 하나는 싱글. 예, 예. 2차 방정식은 둘, 3차 방정식은 셋. 자, 복수의 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이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리고 지울 거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복수의 해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출제됐어요. 복수의 해 문제는 예, 내부승률법의 문제인데, 자, 내부승률을 이제 정의대로 해보세요. 정의대로. 지금 내가 천만 원이 나가요. 천만 원이 나가요. 1년 뒤에 100만 원 들어오고, 2년 뒤에 1100만 원 들어오고,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가요. 자, 이러면은, 이건 내부 수익률을 물을 때는, 제가 아까 한 번만 할 때는, 한 번만 하면은, 그냥 한 번만 할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지금 나가는 돈 얼마 나가고, 현재 나가는 돈은 1000만 원, 현재 나가는 돈은. 그럼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해야 되고, 나기 얘는 몇 번 해야 돼요? 1100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에 제곱해야 된다고, 제곱. 여기가 X라고요, X. 여기도 X라고요. 자, 이게 제곱이 돼 있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면 답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했더니 할인율이 하나는 0.1 나왔고 하나는 0.2가 나왔다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얘도 할인율이고 얘도 내부순율이고 얘도 내부순율이잖아요. 누구를 믿을까요? 얘를 믿을까요? 얘를 믿을까요? 요구순율은 0.15예요. 나의 요구순율은 0.15, 15%인데 하나는 10% 나오고 하나는 20% 나왔어요. 그럼 10% 믿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20%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복수의 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내부승률법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요, 2년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3년, 4년, 5년 투자하면 몇 차 방정식 되겠어요? 5차 방정식 되는 거예요. 이때는 또 허수가 근이 될 수 있어요. 허근. 허근이라는 게 있어요. 허근. 복수의 해 문제, 허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이게 누구의 단점이라고요? 내부수익률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냥 한번 썼다 지우는 거야. 아, 이게 얘는 내부수익률은 원래는 방정식 풀어서 계산해야 돼. 방정식. 방정식 풀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요. 됐죠?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지금 출제 안 됐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출제됐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지금 난이도별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해요, 안 해요? 이거 순서. 이거 종류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순연가가 뭐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내부 순율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수년간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해요.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뭘로 사용하나요? 얘는 뭘로 할인하나요? 재투자율이 많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돈은 뭐예요? 세후 소득이에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 나가는 돈은 뭐예요? 지분 투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후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호 배타적 투자, 상호 독립적 투자의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론적인 것은.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에요. 지금 넘어가시면은 수익성 지수나 이 내부 순율법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넘어가셔서 그 이 104쪽에 가시면 이제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예,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현가 회수 기간법, 연평균 순영가법 이런 것이 있다. 요거는 이제 예, 일단 타이틀 해서 예, 그 예,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는 됐습니다. 됐고요. 예, 각 방법의 비교 요것도 이제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105쪽에 요약된 거를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이제 어림셈법이에요. 자, 어림셈법은 자, 요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자, 어림셈법은 무슨 법 무슨 법이 있어요?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죠. 승수법은 승수법은 이제 그 몇 년 걸리는가 뭐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럼 뭐예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 세전연금 수지로 몇 년 걸리냐 하면은 세전현금 수지, 세전수지 승수 이렇게. 그다음에 세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 승수. 자, 모두 네 가지죠. 맞나요? 일단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는가 하는 거였죠. 몇 퍼센트 버는가. 그럼 몇 년 걸리는가. 이렇게. 자, 몇 퍼센트 버는가가 총 투자액으로 몇 퍼센트 버느냐 또는 지분 투자액으로 몇 퍼센트 버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총소득을 이용해서 총소득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순소득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총소득이 몇 퍼센트 되느냐 할 때는 총 자산 회전율 하잖아요. 이 용어들이 이제 익혀져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이런 용어들을 익혀야 돼요. 순소득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뭐예요? 종합환원율. 이게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종합환원율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음에 여기는 세전현금 수지는 몇 퍼센트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분 배당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해요. 요 두 개 특히. 다음에 세후 수지는 몇 퍼센트 버는 거예요? 세후 수익률이죠. 자, 이거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요 둘은 마찬가지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요 둘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노란 걸로 쓴 요 놈의 위치가 분모 분자의 위치입니다. 요거는 분모 위치고요. 여기는 분자 위치예요. 그러니까 승수법은 투자액이 분자로 가는 거고요. 수익률법은 투자액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총소득 승수는 하면은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되는 거고 순소득 승수는
순서 덕분에 총 투자액 되는 거고, 세전 수지 승수는 세전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 세후 수지 승수는 세후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 그럼 종합 환원율은, 총자산 회전율은 총 투자액분의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총소득. 이 소득의 순서는 이거예요. 그럼 종합 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순소득. 그 다음에 요거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소득을 잘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 소득이 뭐예요? 순소득. 세 번째 소득은 세전수지, 세전수지. 아시겠죠? 세전수지 지분배당률, 요거는 순소득은 종합환원율이에요.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혹시 제가 숙제 냈었나요? 카드 만드는 거? 예? 아, 그릴 리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카드 만드세요. 지금이라도 카드 만드세요.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 세 문제 나온다 그래요, 세 문제. 예. 근데 공식만 알면은 바로바로 푸는 거예요. 사실 다섯 개가 나오더라도, 계산 문제가 다섯 개가 나오더라도, 한 문제에 다섯 개 나오더라도, 이 공식만 알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대체로. 공식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그게 계산 문제가 결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공식은 이론으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으로도 필요하고 계산도 많이 묻는다면 해놔야 되죠. 아시겠죠? 여기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게 없어. 안타깝게도. 거의 제가 그냥 거의 이 숟가락을 입 앞에 딱 갖다 놓은 상태,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 여기서 더 한다면 이거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돼. 이것까지는 이제 좀,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의림셈법, 매승수법인데, 특히 이거 순소득 승수 있죠? 요 놈.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해요. 자본회수기간. 자, 요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어림셈법에서는 특히 뭐, 또 말씀드릴 게 없고요.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은, 요건 좀 쉬고 할까요?